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은 지 한참 된 누브라예요. 이 화분 사이즈 보면 크죠? 큰 옷이에요, 지금 보면. 오늘은 이 누브라를 분갈이 하면서, 다육이를 오래 키우지 않으셨거나,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갈이를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뭐 그다지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다육이를 보통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경험 삼아 키워보라고 지인들이 주시거나 할때 보면 분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진짜 멘붕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모르는 식물, 내가 모르는 다육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오면 우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가 가득가득합니다. 저도 제라늄 처음 선물 받고서 키울 때이 제라늄 죽으면 어떡할까? 선물 받은 그 식물들은 더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제가 미리 제라늄에 대해서 찾아보고 특성에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다육이도 처음에 제가 어떤 경로를 들어왔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런 뾰족한 창 종류들은 별로 돈 들여서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다육이를 큰 화분에 잘 심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화분 사이즈가 그 다육이랑 거의 맞도록 심어주는 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화분도 처음에는 거의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육이들의 특성상 막 성장기에 있는 다육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져진다고 하죠, 식물들이. 처음에는 초록초록이었다가 이렇게 퍼져, 꽃처럼 퍼져 있다가 이렇게 불꽃처럼 모이면서 몸집을 줄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다육이가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여기에 맞는 옷을 또 갈아입히고자 데리고 나왔죠. 이참에 구구한 설명들을 한번 해봐 드립니다. 고수님들은 패스하시고요. 조금 분갈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밑에는 항상 이런 화분 분갈이를 시작할 때는 다육이는 무조건 밑에 이제 보통 저는 난석을 많이 써요. 이 작은 분들일 때는 난석 작은 거 아니면 이런 마사토 이런 같은 경우를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요. 일단 배수층을 깔아줘요. 그리고 흙을 모두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는 이 흙을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하신 농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아서 파는 배합해서 파는 그런 다육이 흙이에요. 다육이 흙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대부분 마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애게 저걸로 어떻게 식물을 키워야 되나 할 만큼 척박합니다. 굵고 그래도 애들이 다육이들이 짱짱하게 크려면 먼지 같은 이런 상토 성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뭐 전부 마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산화초나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처음 키우실 때는 그냥 마사 7, 상토 3이 정도로 그냥 키워 보시는 것도 좋아요. 고액의 다육이를 키우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다육이들을 먼저 키우죠. 보통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기천, 뭐, 요런 애들이죠. 보통 시작하는 것이
요 뒤에 있는 요런 꽃 모양의 요런 아이들 있죠?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물들면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초보 때는 대부분 요런 꽃 모양이나 요런 아이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요. 그런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그냥 마사, 중간 마사 정도면 적당해요. 큰 화분은 좀 마사 굵기가 좀 크면 좋겠죠. 화분 대비 이렇게 뒀을 때 얘들을 요거 볼게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화분 사이즈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마사거든요. 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 화분은 작은데 굵은 마사를 갖다 올려놨을 때 미관상 그다지 뭐 예뻐 보이진 않잖아요. 화분 사이즈 대비해서 마사 사이즈도 사용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흙을 이제 통풍이 아주 잘 되거나 뭐 햇빛이 좋다거나 하면 6대 4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베란다에서 쓴다면 저는 거의 뭐 마사 8, 뭐 상토 2,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베란다 안에서 햇빛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통풍이 어렵기 때문에 웃자라기 쉬워요. 웃자란다는 것은 요렇게 생겨야 될 다육이가 삐죽하니 콩나물같이 키만 크고 예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웃자란다 그러죠. 요 칸칸이 얘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칸칸이 이게 키 삐죽하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목대가 드러난다든가 그런 상태를 웃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밉죠. 색감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항상 수분이 없는 상태로 분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갈이를 해놓고 먼지가 많아서 스프레이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분갈이하고 나서 바짝 말라 진짜 먼지 나잖아요. 이런 흙이었다면 이렇게 잡고 10초 저면 뭐 10초, 15초 요런 화분 정도는 10초 저면만 해도 금방 물이 이만큼 차버려요. 저면 정도 해주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른 흙에서 심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뽑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꽉 뿌리가 확 내렸습니다. 밑에 이제 깔판 있는 곳까지 깔판 자리까지 표시될 만큼 뿌리가 찼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다 굳혀졌다고 보면 돼. 굳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 화상을 조금 입었어요. 그것도 바깥쪽이라 다행이네요. 또 요럴 때는 이제 좀딱 맞는 옷으로 입혀주는 것이 더 예쁘겠죠. 이렇게 흙을 보통 화초들은 흙을 요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올 사이즈 그냥 화분 사이즈만 해서 하거든요. 근데 다육이들은 여기 있는 붙어 있는 흙들을 깨끗이 털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또 어느 정도만 털어주고 심는데요.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들은 이렇게 다 털어주고 이렇게 실뿌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솜털 같은 뿌리들은 이게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깨끗이 긁어내 주시고요. 그럼 제대로 된 뿌리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털어 주셔요. 하엽도 떼주시고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뽑아서 여기 이렇게 매치를 둔다고 해도 얘들이 뭐 말라 죽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입장 속에 있는 것이 다 수분이에요, 수분. 그렇다고 수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물러서 가는 게 다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관리하는 게 다육이들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 지금 상태 보면 물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좀 쪼글쪼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셔도 되는데요. 입장이 땅땅한 상태 이렇게 만져보면 땡글땡글한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이 여기 입장에 가득 찼다고 보기 때문에 물이 있는 쪽에 또 더 주면 입장이 물 흡수를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에 화분 속에 물이 오래 있겠죠. 그러면 이 뿌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못 견디고 녹아내리고 썩고 그렇게 되겠죠. 물을 주면 얘들이 빨아 올려서 입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썩어서 뿌리가 말려서 죽는 것보다 물 줘서 섞여서 죽이는 경우가 대발입니다. 이렇게 잔뿌리들은 이렇게 털어주셔도 됩니다. 이 잔뿌리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 잔뿌리들이 나왔고요. 여기 옆에 그리고요, 이 아이를 이제 미리 제가 밑에다가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배합터를 어느 정도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배합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뿌리가 닿을 정도까지만 배합터를 넣어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겠어요? 고개가 덜렁덜렁하면 안정감이 없겠죠. 거의 여기 화분 표면과 상면 아이 얼굴 뿌리가 여기 뿌리 부분이 일정하게 그 정도 수준이면 고개가 덜렁거리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먼지가 펄펄 나죠, 흙에서. 흔히 화초를 키우다가 다육이 키우는 분들은 다육이도 식물인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살겠냐.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이고요. 먼저 키워보신 분들의 상식을 내 걸로 만들면서 키워야 되죠. 저도 뭐 제라늄 그냥 키우지 않죠. 이런 삭소름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키우는 식물들은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지나간 우리 고수님들,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 화초, 진짜 화초 날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삭스러우면 어떻게 키우지? 하고 한 번쯤 검색해보면 또 다 나와요.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화초를 보내지 않고 더 예쁘게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죠. 이제 그 배합터를 줬으니까 이제 맨 위에 이제 마무리 마사토로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애들이 고개를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보세요. 고개 밑에까지 이렇게 마사토를 밀어넣어 준다는 그런 기본으로 입었을 때 이렇게 고개가 흔들거리지 않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이름표도 붙여주고 여기다가 물을 지금 뿌리 상태가 지금 건드려놨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죠. 그죠? 이 상태에서 10초 줘면 이 정도면 한 이 정도 물이 올라갈 정도로는 얘들에게 물맛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보통 4, 5일 후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통풍도 잘 되고 건조한 시기이니까 4, 5일 후에 물을 주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그래요. 분갈이 후 첫물을 줄 때는 듬뿍 주지 않아요. 이 화초들은 그냥 듬뿍 줘요. 분갈이하고 바로. 근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테두리만 저는 한번 주거든요. 테두리만 이렇게 둘러서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테두리로 한번
물을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주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두고 얘들이 물고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햇살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분갈이해서 바로 햇빛으로 내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아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또 건강하게 키운다고 햇빛에 내놓으면 얘 뿌리가 비정상적인 아주 활착이 덜된 상태니까 화상을 또 입겠죠.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뿌리가 딱 진짜 활착이 딱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좀 처음 이제 햇빛이 비쳐드는 햇빛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주일 있다 조금 더 햇빛 비치는 요 기천 정도까지 또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햇빛 적응을 시켜줘야지만 애들 화상 없이 예쁘게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분갈이를 했는데요. 시간이요. 분갈이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죠. 보실 분들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또 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우리 집에 오는 다육이들을 더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